다음 소식입니다.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광고비 등을 전가한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 제출이 한 달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.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자진시정할 기회를 주는 동의 의결 제도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. 김동우 기자. 네, 김동우입니다. 자진시정안 발표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? 네, 공정거래위원회는 잠정안 관련 사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.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애플의 갑질 혐의에 대해 동의 의결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애플의 자진시정안 초안을 일부 공개했는데요. 이 통사와의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. 공정위는 애플과 한 달 동안 협의를 거쳐서 지난 17일까지 초안을 잠정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됐습니다. 뭐 아무래도 이 자진시정안을 놓고 공정위 또 애플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서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를 밝히자 애플은 그동안 없던 법률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자체를 부인한 건데요. 애플에 면제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처벌 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자진시정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 공정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시정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데요. 잠정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중단된 제재 심의를 재개할 방침입니다. SBS CNBC 김동우입니다.